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유아 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뇌교육 연구소 소장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학부모 역량 교육,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시간으로 제가 맡은 영역은 창의적 인재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정도 부모 교육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 30분 동안 뭐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창의적 인재 영역에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제 주로 네발달과 창의성 교육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30분 동안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유아기 두뇌 발달에 대해서, 두뇌 발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뇌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 두뇌 발달의 원리, 그리고 뇌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달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유아기 뇌 발달과 창의성, 인성, 교육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뇌 발달에 대한 이해 보시면 유아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왜 당연한 소리를 하지? 근데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평소에 인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는데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오늘 집에 두고 왔네? 사실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두고 와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스마트폰이 있어도 내 주머니에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한테 뇌가 있어서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내가 주인으로서 잘 조절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과 인식이 없으면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제 21세기 미래 인재들은 가장 중요한 두뇌 활용 능력, 이 두뇌 활용 능력의 첫 번째가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정보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 하는 행동이나 어머님들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감정이나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아이들 훈육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쭈글쭈글한 호두 같은 뇌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신의 뇌와 친근하게 자기 뇌를 느끼고 상상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습관들을 들여주면요. 그런 아이들은 뇌 하면 뭐가 떠올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이제 물리적인 장기로서의 신체 기관으로서의 뇌보다도 먼저 자신의 뇌 상태가 떠오른다고 얘기하거든요. 머리가 맑아요, 가벼워요, 시원해요, 반짝여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의 그 자녀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나는 오늘 백설공주 이야기 읽었다. 나의 뇌가 참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나의 뇌가 기분 좋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일기를 써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기 뇌와 친하게 자기 뇌의 상태를 느낄 수 있으면 그 상태를 자기가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주려는 그런 체인지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두뇌 발달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가정과 유치원 환경은 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것을 조금 더 뇌과학적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라는 것은 결국, 뇌세포와 뇌세포가 얼마나 서로 연결하느냐, 연결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와 뇌세포는 평생 써도 다못쓸 만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과 어떤 시냅스망, 두뇌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평생의 두뇌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에 처음 이렇게 시냅스망을 막 촘촘하게 연결할 때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여러 가지 체험, 경험들,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정과 유치원 환경 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또 뇌세포끼리의 연결성이 바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하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뇌세포와 뇌세포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세포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 입장에서 첫 번째 상호작용은 뭘까요? 바로 뇌와 이 신경계 간에 몸과 뇌 사이에 신경회로가 얼마나 연결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은 계속 팔과 다리를 버둥버둥 움직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뇌와 몸의 신경회로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이 연결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연결은 바로 주 양육자와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이런 발달 과정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만 3년이 될 때까지 몸을 충분히 많이 움직여서 뇌와 신경계, 몸의 신경계의 연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신뢰감과 이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이돌 두뇌 발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게 되죠. 이렇게 공공기관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또래의 관계, 그룹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뇌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은 상호작용,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몸과 자기의 먼저 신체와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인 친구와 선생님과 또 이런 상호작용들이 아이들의 뇌에 끊임없이 기본적인 배선을 연결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유아 시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뇌발달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 해마라는 곳이 있고요. 이 편도체라는 곳이 있어요. 대뇌변연계에. 그럼 이 해마라는 곳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적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거. 그리고 이 편도체라는 건 감정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6살, 이 해마는 보통 7, 8세 돼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7, 8세 해마가 완성되기 전에 유아 시기에 경험했던 일은 정서적인 기억은 편도체에 저장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기억은 대부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은 차곡차곡 뇌에 저장이 되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비슷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그런 감정들을 폭발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당하고 자기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좀 힘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편안한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게 좋고요. 누구라도 부모님이라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과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뭐 놀랄 일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가 이런 느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괜찮아. 느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야 아이의 감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뇌 부위별 최적 발달 시기라라 최적의 교육이 필요함. 그래서 뭐만 3세부터는 어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발달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걸 이제 연령별로
이때는 지금 어느 뇌가 발달하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 뇌 발달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뇌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층 구조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예, 골고루 발달시키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잠재 능력, 한마디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쓸수 있게 되려면 이 뇌의 3층 구조가 통합이 돼야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3층 구조의 뇌를, 예, 이렇게 뇌과학적인 용어로 기억하시려면 좀 힘드실 테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부모님들도 잘 아시는 신체, 정서, 인지. 그래서 이 신체, 정서, 인지, 뇌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극하고 발달시켜야 되는 뇌는 바로, 예, 우리 집 지을 때도 1층부터 기초 공사부터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 신체 뇌부터 아까 뇌 발달에 있어서 첫 번째 상호작용은 자기 뇌와 자기 몸의 연결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체 뇌부터 충분히 발달시키고.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커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두뇌 발달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놀이나 어떤 그 행동을 할수 있는 것도 다그 부위의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움직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양육 환경을 깔아주면 이 뇌가 저절로 잘 발달하는데, 이 부모님이 아이를 좀더잘 키워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와 욕심을 가지시고 뭔가를 더 집중하시다 보면 대부분은 우리 성인들은 이 신체 뇌의 발달보다는 어느 뇌의 발달에 집중하기가 쉬울까요? 예. 우리 삶의 경험을 토대로, 예, 이왕이면 똑똑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욕심들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인지뇌 자극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신체, 정서, 인지뇌를 골고루 발달시키는데 유아 시기에는 특히 1층 뇌 신체뇌와 그 다음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뇌를 안정시키면 우리 아이들 인지뇌는 저절로 잘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적인 구조는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수평적인 구조는 이렇게 좌뇌, 우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서 이 좌뇌, 우뇌를 또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통합시키는 게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뇌파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좌우뇌 밸런스가 많이 깨져 계시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뇌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의 뇌도 이 균형 있게 잘,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자극을 잘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원리적인 건 이런데 이거 좌뇌, 우뇌의 균형을 어떻게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예, 하우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좌우뇌 균형에 있어서 가장, 예, 대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른손은 좌뇌하고 연결돼 있고요. 왼손은 우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몸의 오른쪽, 왼쪽, 예, 오른다리, 왼다리 이걸 계속 교차하고 대칭되는 이런 동작들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좌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뭐 이렇게 푸른 하늘라서 하면서 이렇게, 예, 체조하고 쎄쎄쎄 놀이 했던 이런 것, 이런 상호작용들이 아이들의 좌우뇌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뇌 발달의 순서로 말씀드리면 우뇌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좌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유아 시기는 굉장히 우뇌적인 성향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우뇌가 하는 역할이, 예, 뭔가를 이미지를 상상하고 몸을 움직이고 리듬감 있는 이런 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주시면 우뇌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우뇌로 느끼고 신체 활동하고 이런 것들, 이런 감각들을 좌뇌, 논리적으로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좌우뇌의 균형적인 발달을 또, 예,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랑 같이 신체 활동이나 뭐 이런 다양한 놀이나 이런 자극을 주고 나셔서 아이에게 느낌이 어때? 기분이 어때? 라고, 예, 질문해서 표현하게 해주시면 그야말로 좌우뇌 통합이 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와 하면서 박수 치면서 아이가 원에서 돌아온다고 돌아왔거나 뭐 칭찬할 일 있을 때는 와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나서 반드시 와 너랑 이렇게 박수치고 환호성 하니까 엄마 손바닥이 따끈따끈해서 몸이 막 뜨거워지는데 넌 어때?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먼저 어머님의 느낌을 표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느낌이 어때라고 자꾸 물어봐 주시면 아이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좌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할 뿐만 아니고 이런 엄마의 질문을 통해서 나의 느낌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집중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길러지겠죠.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관찰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아주 중요한 메타 인지능력, 자기 성찰 지능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화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뇌 3층, 수직적인 3층 구조를 통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일단 무조건 뭐예요? 아이들과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신체내부터 시작하셔야 되니까 몸을 움직이는 놀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더불어 정서, 엄마와 감정을 교감할 수 있도록 혼자서 막 TV 화면 보면서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엄마랑 손잡고 같이 하고 뭐 형아랑 눈 마주치면서 같이 교감하고 이렇게 정서가 더 다양하게 스펙터클하게 자극받을 수 있도록 인간과 인간과의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지는 뭔가 지식적인 인지를 많이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 넘어가려면 스스로에 대한 성찰,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인지, 나는 어떤 느낌이었나. 그리고 나에 대한 자아상, 너는 멋진 아이야, 너는 뭐든지 할수 있어. 엄마가 너를 믿고 있어. 격려해줄게. 괜찮아. 실수 오케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아 시기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 3세, 6세의 뇌발달 특성 및 지도 방법을 잠깐 보면, 일단 만 3세 전에는 전뇌발달이라고 해서 뇌 전체 영역이 골고루 발달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뭔가 신기한 것들이나 낯선 것들, 처음 보는 것들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입으로 가져가서 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 뇌에서 가장 감각기관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신체 기관이 바로 첫 번째 손이고 두 번째 혀와 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탐구하거나 뭔가를 궁금해할 때 호기심이 생겼을 때는 손과 입을 가져가서 탐색을 하려는 게 뇌발달에 있어서도 본능. 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움직이고 해서 뇌 전체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만 3세부터는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창의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총사령탑인 이 전두엽. 머리의 앞쪽 부분이라고 해서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너무 지식적인 암기 위주의 지식 학습을 많이 했을 때 별로 크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집중력,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유아들이 뭔가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게 놀이든 어떤 자연에 가서 어떤 것을 관찰할 때든 몰입하고 있을 때는 그 몰입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에 집중할 때 전두엽에 불이 들어오고 수많은 회로들이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두엽 에서 하는 중요한 또그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 인성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성과 창의성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성과 창의성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앞으로 미래에 창의적인 이런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인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아이 둘이 이제 소꿉놀이를 하고 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 소꿉놀이를 할때 아이들이 각각 자기가 놀고 싶어 하는 영역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는 뭐, 소꿉놀이, 집에서 이제 이 속꿉장 가지고 노는 그런 속꿉놀이를 하고 싶은데 남자아이는 좀 액티브한 슈퍼맨 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주장했을 때는 이두 친구는
같이 놀 수가 없겠죠. 이랬을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이제 조화로운 인간관계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관점으로 사고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같이 둘이 사이좋게 놀려면, 아, 그래, 슈퍼맨, 나는 슈퍼맨 아빠하고 너는 슈퍼맨 아내에서 우리 같이 재미나게 소꿉놀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성의 바탕 위에 아이들이 창의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조금 이게 모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창의성을 잘 발현시키려면, 제가 개발이라는 말안 쓰고 발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교육적인 관점으로는 모든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나사에서 이 창의성 테스트를 의뢰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창의성 테스트를 만든 이 석학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라는 이런 고민이 생겨서, 호기심이 생겨서 나사의 직원들에게 했던 똑같은 창의성 테스트지를 가지고 만 5, 6세, 만 3, 4세 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아이들이 점점점 커나가면서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초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성인이 됐을 때이 창의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유아 시기에 창의성을 테스트했을 때는 무려 98%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30몇 프로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10몇 프로로, 성인이 됐을 때는 불과 2%만이 창의적인 인재라고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 창의성을 어쩌면 이 교육과 학습이라는, 정답과 오답이라는, 맞다 틀렸다 이런 것들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창의성을 다 잘라내진 않나,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유아 시기에 가지고 있는 이런 창의적인 재능들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창의성의 기초 체력은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 물질 문명을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더 크게 발달시키고 이루어낸 것은 바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상상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곳에 지금을 느끼는 게 아니고 미래 일을 상상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가져와서 기억을 하고, 이런 게다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고, 이 상상력이 바로 창의성의 발현에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상상력의 차이, 얼마나 상상을 잘할수 있느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상에서 아이들과, 특히 유아 시기는 상상을 하는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니까 아이들과 끊임없이 상상놀이. 그래서 놀이를 진행할 때도 아이들이 상상, 스토리를 입혀서 뭔가를 떠올리게 하고 상상하게 하면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그림을 실제로, 근데 이렇게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볼까라고 했을 때, 사과를 이미지로만 본 아이들은 사과 시각적인 이런 이미지만 떠올리겠죠. 하지만 사과를 만져보고 사과 냄새를 맡아보고 사과를 직접 먹어본 이런 경험한 아이들은 다양한 상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는 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과 오감으로 느끼는 이런 체험들과 또 그런 것들을 다시 이미지로서 뇌 속에서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게 아이들의 창의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창의성뿐만 아니고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요즘 이제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에서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표됐죠. 그래서 이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러한 존재이니, 그런 역량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자극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생활에서 만약에 아이가 둘이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서로 사이좋게 엄마가 놀라 그랬지. 싸우지 말란 말이야. 다음부터 이렇게 싸우면 이런 장난감 다시는 안 사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렇게 더불어 함께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뭔가 불편했던 이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고,
사이 좋게 놀고 싶었는데 이렇게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다투니까 둘다 서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안 좋겠다, 그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이 좋게 놀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예. 우리 부모님들 누구라도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아이들로 커나가길 원하시잖아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기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끊임없이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뇌에게 물어봐. 저희 이런 노래도 하거든요, 아이들과. 그래서 자기 뇌에게 질문하고 자기 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뇌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체험들을 계속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아이 안에 있는 이런 무한한 잠재 능력이 마음껏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신체 활동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놀이 중심 가정으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게, 놀이라는 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요즘 놀이라고 했을 땐 가만히 이제 워낙 장난감이나 교구들이 많이 있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자동차 부릉부릉, 블럭 쌓기 이런 것만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뇌 시냅스망이 촘촘하게 다양하게 연결되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뇌를 실시간으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운동 피셜뿐만 아니고 감정의 영역인 변연계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전두엽, 이 사고력, 창의성, 인성, 조절력, 집중력을 다 관장하는 이 전두엽까지 활성화된다는 거.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긍정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을 집중력이라는 걸 체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아이들 뇌 시냅스망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BDNF라고 뇌 성장 인자도 아이들이 살짝 숨이 가쁠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했을 때 뇌에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시냅스망을 잘 연결시켜서 두뇌 발달을 잘 하기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 활동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 인성 창의성 교육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경험과 체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몸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 정서로 느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뇌에 이 드러나 있는 5% 말고 잠자고 있는 95%의 잠재 능력을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이 부분을 케어해 주시고 끌어내 주시려고, 발현시켜 주시려고 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멋진 앞으로 두뇌 리더, 자신만의 온리원 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재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의 핵심을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이뇌 발달의 핵심은 수직적인 수평적인 뇌의 균형과 통합이다. 그래서 조화롭게 잘 발달시켜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다. 그렇게 균형 있게 잘 발달시킬 수 있는 건잘놀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나 혼자서도 내 몸을 움직이면서 잘 놀고, 누가 와도 다른 사람과 잘놀수 있는 아이는 반드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층구조 좌우뇌의 통합, 그리고 인성과 창의성은 우리 아이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역량이니까 이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가르치고 알려주고 지시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끌어주시는 역할, 자극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 멋진 두뇌 리더로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